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오늘 관상어 박람회에 다녀와서 당일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했으니까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일 10월 23일 일요일까지 박람회 관람이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참여하는 회수업체가 거의 없어서 방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죄다 담수만 있어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해수 방문하기 전에 담수 업체에서 해수어항도 같이 판매하길래 들어가 봤는데요. 해수어항 세트가 60만원인데 제가 처음 했던 어항, 그리고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고 죄다 버린 어항과 비슷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뭐 코멘트는 하진 않고 넘어갈게요. 블랙팁 샤크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크릴 어항 두께가 상당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대면 선풍 어항도 판매하고 있었고, 가격은 뭐 그렇게 막 저렴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해수 전문 업체에 방문을 했는데요. 처음은 경기 해수어랑 아쿠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경기 해수어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포레스트, DVH, 델텍을 세일하고 있었고요. 아쿠아포레스트와 DVH는 30%, 델텍은 20% 정도 세일하고 있었고, 저는 다음 시즌으로 세팅할 어항에 필요한 스키머를 델텍 400i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정가 44만 원에서 할인된 35만 2천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포레스트 제품군은 뭐 라이프소스나 신형 리액트를 비롯해서 여러 제품들이 있었고요. 캐드 어항도 샘플로 있긴 했었는데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뒤편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진 못했고 그냥 아 있구나 정도만 대충 훑어보고 왔습니다. 해수 전문 업체답게 물고기랑 그다음에 산호들도 같이 DP를 해놓은 상태고요. 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코멘트 없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버오랑 제오빛 중심으로 많은 제품군들이 있었고요. 업체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뭐 사료나 여러 첨가제도 보였습니다. 아쿠아티스트도 역시 산호랑 이제 성물이 있었고요. 이 부분도 함께 감상하도록 할게요. 제바오를 직구할 경우에 가격은 나름 저렴하지만 고장나면 버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AS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아쿠아티스트에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세다 스키머가 있길래 구경을 해봤는데요. 니들힐 타입의 스키머는 컬렉션 컵이 보통 좌우로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고무링으로 이제 끼는 형식인데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신선했습니다. 옆에는 가격표랑 뭐 적정 용량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너무 작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이상 좀 알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4배나 외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마린코스트나 뭐 제스트 아니면 저 아쿠아티스트에서 있는 뭐 제바오 요런 정도인데 뭐 물론 아쿠아 엑셀도 있고요. 세라 스키머도 4외배 전용 스키머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4외배 어항을 하고 계신다면 이 세라 스키머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1층은 해수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담수는 아쿠아스케이핑 쇼를 하고 있는데 해수도 저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2층은 금영 인터내셔널 업체가 있는데 도매 업체입니다. 소매로 판매를 하고 있진 않아서 직접 구매는 불가능하고요. 이 도매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로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쉬운 거는 이게 선반도 어둡고 조명도 이렇게 뭐 따로 디피된 게 없어서 제품 자체 다 어둡고 약간 칙칙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보기가 좀 불편했었습니다. 도매업체답게 니오스나 원아쿠아 아니면 한나체커와 같이 여러 제품을 다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예전부터 좀 낯익었던 어항이 있었는데 로지콘 어항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로지콘에서 이제 금형으로 이 판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특허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디자인되어 있는 이 어항을 이제 아예 판매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형에서 취급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로지콘 같은 경우에는 하단 슬러지를 흡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별도로 뭐 YG와 같은 오버플로를 따로 달았었는데 지금은 좀 개량된 버전에서는 하부 슬러지도 제거할 수 있게끔 별도 오버플로를 이제 장착되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왼쪽 끝에는 모형 산호가 생각보다 종류도 많았고 제법 큰 사이즈도 있어서 꽤 놀랐는데요. 대부분의 국내 리퍼는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형태인데 국내 수족관에서도 인조 산호도 함께 취급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참여한 업체 수가 적기도 했고 기존 킨텍스가 아닌 시흥에 있는 아쿠아 펜랜드라는 곳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다소 박람회라는 느낌보다는 임시로 업체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장터의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본래 상거가 나열된 곳에 밀집만 시키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내년엔 해수업체가 좀 더 참여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